안녕하십니까. 이혜란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이재춘 대사님의 외교를 말하라 시간입니다. 대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힘내십시오. 그 대사님 지금 그 비핵화 문제가 말입니다. 네. 지금 남북정상회담, 미북정상회담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뭐 외교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지는 것 같은데 이게 외교적 차원의 비핵화 노력이 효과적인 것인가요? 좀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한 25년 동안 그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. 많은 노력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했는데 소위 외교적인 교섭이라는 것은 외교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정상 국가 간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외교적으로 해결할 경우가 많죠. 그런데 솔직히 해서 북한이라는 데는 그 정상적인 나라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지금까지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상 국가가 아닌 상대를 놓고 네. 정상적인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.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에요. 예. 지금 외교적인 것이라면 교섭을 하는데 예. 소위 그 압박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있어요. 예. 예. 그 압박도 그것이 외교적인 겁니다. 압박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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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은 곧 그 당근하고 채찍이라는 이제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그 이제 목표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거죠.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실패였어요. 네.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이번 무슨 남북회담이다 미북회담이다 하는 것도 똑같이 이런 왜 지금까지 실패한 그 방법을 가지고 하면 또 실패할 게 분명한죠. 네, 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은 전통적인 그런 외교적인 수법만 가지고는 안 될 거니까 소위 그 군사적인 그 수단을 통해서 네. 끝까지 목을 조여서 손을 들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유일하게 난 남아있다고 보는데 네. 아직도 김정은이도 그렇고 여기 있는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피해서 좀 해볼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하고 있죠. 네. 남북 간에 뭐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뭐 또 평양에 무슨 뭐 예술단도 보내고 태권도 뭐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게 똑같은 그 체제가 바뀔 수가 없어요. 네. 이 사람들이 그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까? 근데 그 환상이라는 건 몽상에 불과하죠. 지금. 네, 네. 네. 그래서 이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가장 정상적인 국가 간에는 그 해법이 가장 좋은 거고 바람직하지만은 북한과의 핵 문제 해결에는 그것이 통용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. 그 대사님 그 이제 우리가 그 때를 쓰는 어린아이를 이제 달랠 때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. 이게 설득을 계속 해도 계속 때를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? 그 가짜라도 이렇게 막 때리는 신용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막 소리 이렇게 소폭을 쫙 치면서 막 약간 무섭게 매를 들어요. 예, 무섭게 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하고 타협이 가능한 거잖아요. 그리고 그 북한의 그 장웅 올림픽위원회 그 위원이죠. 예. 예. IOC 위원이죠. 예, IOC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. 아니 정치적인 문제를 뭐 스포츠로 푸나. 예, 그런데 대한민국에는
이 비핵화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무슨 문화, 뭐 문화 공연, 무슨 스포츠 행사로 풀어보겠다고 하는 아주 생뚱맞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이게 외교적인 천재가 돼서 그럽니까? 바보가 돼서 그러는 겁니까? 이거 이유가 뭡니까? 그거는 지금 완전히 그 보편 타당한 외교 원칙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이죠. 이게 지금 그 평창올림픽 이제 끝났습니다만 네. 그 직전까지 이건 정말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. 예. 예? 예.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 플러스 미국, 일본, EU 각국들의 독자적인 제재 해가지고 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예. 예, 정권 유지 자체가 어렵다. 예.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줬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 압박을 가했죠. 예. 그래서 그 사실은 조금 그것을 더 예. 그러한 제재 체제를 유지해서 강화해서 나간다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사실 있어. 그런 그렇죠. 거의 그 순간까지 갔는데 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제재 국제적인 제재 그 레짐이라고 할까 그것이 이렇게 흩어지고 완만하게 되고. 네. 그러면서 이제 숨통을 트게 됐는데 네. 물론 올림픽은 세계적인 그 축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무슨 남북이 예술단을 뭐 음악을 그래서 그냥 가서 뭐 노래하고 춤추고 이게 도대체가 생뚱맞은 짓이에요. 남이 보기에는 맞습니다. 저놈들 뭐 하는 건가? 그러니까 미친 거죠. 그렇죠?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. 지금. 그러니까 맞습니다. 이거를 그 국민들한테 세일을 하기 위해서 그건 북한이라는 제재에서 세일하는 건 오케이. 예.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5천만 국민들 앞에서 이것이 어쩌고 평화가 어쩌고 뭐 이런 소리 그건 정말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 가지고는 그 한미동맹을 아무리 말로 외쳐도 그것이 먹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지금 이제 실제로는 그 미국하고 한국의 이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한미동맹 협력을 통해서 이걸 순조롭게 풀어간다 하는 구조가 나는 잘 안 맥힐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 마지막에 왔어요. 예.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 네. 결전에 다가온 거예요. 네네네. 네, 네. 그것은 굉장히 살얼음판을 뜯는 것 같이 아주 위태어태한 그런 국면인데 거기에 뭘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그럴 체제가 계제가 아니다 이거죠. 그러게 말입니다. 아, 그리고 대사님 이게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아주 그 큰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. 그래서 뭐 특사단을 뭐 파견해서 북한으로 올리뛰고 또 뭐 미국으로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또 도쿄로 날아갔다 지금 뭐 북경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이번에 월남을 갔단 말입니다. 베트남을 갔죠. 베트남에 가서 그 아픈 추억이 있는 호치민을 뭐 최대로 극찬을 하고 이렇게 한 처사가 이거야말로 지금 한미동맹에 군이 가게 하는 처사는 아닙니까? 그거 뭐 얘기하려면 한이 없는데요. 문제는 지금 대북 특사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서 김정은이가 말하는 거 다 받아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
조금 색칠도 하고 좀 빼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설명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중국에도 가고 뭐 러시아도 가고 일본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김정은이가 예, 우리 특사단한테 준 정확한 그 실체가 뭐냐? 네. 사실 그게 열쇠입니다. 만일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도저히는 못 견디니까 내가 학을 포기하겠다. 응? 그리고 그거를 내가 포기하겠다는 걸 미국하고 얘기하겠다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전했다고 이거 아니에요? 예. 메시지는? 그런데 거기 보면 비핵화라는 게 있어요. 예. 그것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게 되어 있는데 예. 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건 그거는 그 용어 자체가 25년 동안 계속 우리를 속여온 그 용어하고 똑같은 거예요. 맞습니다. 한반도의 비핵화. 아니, 남한에 지금 핵이 있습니까? 없죠. 없죠. 우리가 1991년 말에 이제 남북 그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해가지고 그렇죠. 이 92년에 뭐 이렇게 합의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국에 그 당시까지 있던 그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 철수했어요. 다. 예. 없어져. 우리는 핵 없어요. 예. 우리는 저 원자력 발전하지만 그걸 제철한 것도 아니고 핵이 없단 말이에요. 우리는. 예. 예. 그래서 거기 이제 합의한 거 보면 뭐 제철이는 물론이고 뭐 우라늄 농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조 생산 뭐 배치, 뭐, 저장, 뭐, 이거, 뭐, 다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네. 했죠. 그런데, 그게 뭐, 깨졌죠. 벌써 그건 이미 백지화된 지 오래됐어요. 그렇죠. 그렇죠? 예, 예. 핵실험 뭐 좀 벌써 여섯 번씩이나 했는데, 그건 이제 휴지 쪼가리 되어버려요. 다만, 우리가 비핵화 그 선언이 무효라고, 우리 선언은 아직, 무효 선언 벌써 옛날 해야 되는데, 당연히 무효가 됐죠. 그런데, 그렇죠. 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그걸 가지고 똑같이 그걸 마치 새롭게 북한이 내놓은 제안인 것처럼 와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걸 이런 걸 국민들이 다 압니까? 아, 뭐 핵 안 하겠다는 얘기 모양이다 그러지.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똑같이 트럼프한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? 지금까지 여태 수십 년 동안 그걸 해왔는데 네. 그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게 막 그거 맨날 해오던 그 얘기 아니야? 그러고 그냥 쳤을 텐데 네. 그걸 또 그래?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보지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조금 포장을 해서 다르게 얘기한 것 같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그 다르게 얘기한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. 그래. 아니 그게 진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왜 예, 남한의 정용이 불러서 그걸 얘기해. 바로 저 직접 채널이 많이 있는데. 아니 뉴욕에 그 유엔 대사도 있잖아요. 예, 유엔 대사도 있고 많아요 몇 군데.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일종의 사기 그걸 그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, 예. 그런다면은 그건 이제. 뭐 만날 수 있을지 그건 별 문제고 만나더라도 예.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그걸 끝나는 거예요. 예.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예. 예.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 일부러인지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을 왜 갑자기 아, 베트남? 날라가가지고 아, 아니 그 베트남 가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매년 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라는 게 바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전해부터 다 이렇게 해요.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뭐 조사해 본 일은 없지만은 아마 올해 갑자기 정한 건 아니고 이미 정해졌을 겁니다. 근데 문제는 뭐 저 가는 건 좋아요. 지금 그 베트남은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정상화돼 있고 옛날 공산 예. 베트남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죠. 호지민 시절 그건 아니란 예. 말이에요. 그런데 거기 가서 호지민을 또 뭐 세계의 영웅이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그건 뭐 그러니까요. 거, 그거는 그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
중국에 가가지고 뭐? 자기는 뭐 모택동을 제일 존경한 이거 똑같은 그 유치한 그 사람들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.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한미 동맹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기고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다 해결된 그런 시점에 있는데 무슨 호치민을 존경하고 그런 소리가 왜 나와야 됩니까? 그거 안 해도 되는 얘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저 그때 가서 월남에 가서 싸운 건 다 우리가 죄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. 미안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월남 거기서 전쟁하고 우리가 그랬던 미국과 같이 싸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 다른 건 뭐 다 얘기해요. 문재인과 그 정부의 성격은 공산주의, 사회주의 정부예요, 이미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문제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. 우리 뭐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. 이미 나는 지금 재판은 물론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 고용주 변호사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그 재판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건 분명해요. 난 그래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걸 드러냈죠. 이미 지난번에 신용복 선생이 뭐 자기 전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새빨간 공산주의자인데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사상가라고 했다면 뭐 그건 뭐 다 그러면 이분이 계속 공산주의자들만 좋아하는 발언을 하시니까 공산주의자가 맞는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 대사님. 지금 북중무역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미 단동을 통해서 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지금 3배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. 뭐 나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네. 이게 지금 그 대북 제재 구멍을 뚫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. 구멍을 우리가 자꾸 뚫어 놨으니까요. 그러니까요. 네? 지금 갖고 구멍 뚫리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뭐 그저 누군가 무슨 청와대 무슨 뭐 누구 탁현민이 난 뭐 이런 탁현민 예 거기 가서 무슨 뭐 우리 예술단 뭐 사전 점검으로 가서 난리 치고 저쪽으로 오는데 우리가 예술단 보내면 누구야 무슨 유명한 가수들하고 또 뭐 보낸다고 하는데 서현 그거 뭐 북한에서 돈 받고 보내겠어요 그거? 그렇죠. 여기서 엄청 돈 주고 보내겠죠. 돈 보따리 주고 또 거기다도 주고 이게 지금 이 제재 그 시스템을 완전히 허무는 거예요 우리가. 네. 제재의 기본 목적이 뭐냐 김정은한테 들어가는 돈줄은 1달러라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제재거든요. 그렇죠. 그건 1달러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민생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핵무기만 됐으니까 그렇죠. 다 굶어 죽어도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막는 건데 지난번에 평창 와서 뭐 여기 이것들이 와가지고 또 뭐 거기다 뭐 메시복을 도세 주고 저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국제적인 그 대북 제재 시스템 우리가 적극 동참을 해가지고 그걸 해도 지금 힘이 모자란데 우리 당사자가 그걸 자꾸 막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뭐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보겠습니까? 근데 말입니다. 그 환부시구가 최근에 자기네 이제 대북 제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누가? 대북 환부시구 중국의 환부시구가 예. 예. 북한도 존중받아야 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그 이번에 그 미국 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?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이 났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아이디어인지 김정은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제안을 함으로써 그 철통 같은 지금 중국의 대북 제재가 지금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비핵화가 물고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 지금 그 전망이 나온단 말입니다. 아니 그 뭐 비핵화는 물론 중국이 협조하는 거는 그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미국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일을 해왔는데 막상 당사자인 이 한국이 그 자꾸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미국이야 뭐 저 이 핵 위협이 미국을 겨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손을 보겠다는 건데 중국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. 중국은
이거 뭐 한국도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미국하고 같이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제재의 구멍이 여기서 자꾸 나니까 중국도 그걸 이제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. 그건 필연적으로.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.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손 봐야 될 대상이 김정은도 거기에 맞지만 문재인도 손을 봐야 되겠네요. 당연하죠. 예, 네, 문재인도 손을 봐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지. 이게 지금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쏠락쏠락쏠락거리면서 가서 계속 방해책도 올라오고 있으니까. 아니, 이 동맹이라는 게 뭐예요? 그러니까 동맹은 어떤 공통의 적이 있어야 동맹이 성립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? 그럼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북한을 적으로 그렇죠,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런데 이 한국이 자꾸 북한 편을 들고 이렇게 하면 이거 동맹이야, 이거 같은 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그 아까 어딘가 보니까 카톡에 또 그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그거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개성공단에 지금 그 다 폐쇄를 했는데 거기 일부 공장에 자꾸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뭘 만들고 있다. 근데 그걸 어떻게 돌아가느냐, 이 남한 정부에서 전기를 대주고 있다. 네.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다. 예전부터 그러니까 전기를 주고 있는 건 이건 완전히 이건 이제 이적 행위예요. 네. 그러니까 거기 트럼프가 정말 자기 트위터에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아주 험한 말을 썼어. 이 자식들 봐라 이거 그렇게 썼어. 그 자식들에 네. 해당하는 게 누구겠어요? 문제죠. 네? 그러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. 그렇습니다. 대사님께서는 지금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죠? 네. 네. 그래서 그 저희 탈북자들이 생각할 때는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인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추가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됐든 미북 정상회담이 됐든 이게 의제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이 정부는요,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돌리고 있어요. 그게요, 지금 2016년에 네.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. 예, 그렇죠. 예. 그걸 뭐 해서 십몇 년을 끌고 그래서 그런데 어때 그 당시에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 그런 정세 속에서 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데 그것들이 이제 코너에 몰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타협을 해가지고 인권 그 통과를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1년 반이 넘었는데 거기 그 법이 시행이 안 돼요. 법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, 기관은 몇 개 세웠어요. 통일부 네. 안에 예. 이 북한 인권 기록센터라는 하나의 부서를 했고 법무부에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라는 걸 또 만들고 그런 거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민간에서의 활동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인권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재단은 아직도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. 네, 그렇죠. 네? 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인권 그때는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북한인권이라는 건 김정은이가 싫어한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이가 만난다 해서 그걸 꺼낸다? 천만에 안 꺼내요. 이제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일 만나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당연히 예, 트럼프가 하겠죠. 그건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 박사 말씀대로 지금 핵 문제, 미사일 이 문제하고 이 북한 인권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뭐냐,
이 두 가지 문제가 그냥 계속되면 저 북한 저 정권은 그냥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. 지금 국제 여론은 다 그래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네, 우리 유원 인권 이사회에서도 이제 쭉 논의가 되고 2014년에는 소위 그 COIL이라는 데서 그 인권 보고서를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이 북한 인권의 참상 이거는 최고 정부 책임자부터 관계되는 전부가 소위 인도에 관한 죄라는 명목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재판받아야 된다. 이런 결론을 낸 게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이건 국가가 자기 국민들의 인권을 이렇게 보호하는 게 국가 아니에요. 근데 이거 국가가 인권을 이렇게 억압하니까 왜 이래. 그래서 지금 UN의 원칙 중에 그 R2P라는 전문 용어지만 그 뭐냐면 그 보호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북한도 어떤 상황 또 저 아프리카에서 뭐 인종 막 살해하고 그런 것들 그거는 그 정부에 맡겨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UN이 한꺼번에 국제적인 힘으로 간섭을 해서 그걸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북한이 그런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보세요.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인권 제재를 하고 있어요. 이 핵제 미사일 제재만 하는 게 아니라 인권 제재를 하고 있다고. 그거는 2016-14년이가 벌써 그 장성택이 죽은 게 언제야? 그 그렇게 고사포로 죽였지? 그 다음에 작년에는 지금 형 김정남이 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그냥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VX라는 화학 그 약이죠. 화학무기라고 그래요. 화학무기. 그걸로 암살했죠. 이거는 천인공노할 이 인권 탄압. 탄압이 아니라 이건 뭐 인권 뭐 말살인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두 가지 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는 그 양날이라고 칼의 양날. 그래서 이걸 해서 저 억압 정권을 몰아내야 돼요. 몰아내야 되죠. 몰아내야 돼요. 몰아내야 되는 건 진리죠. 진리예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그런 생각 최근에 그 국무장관 새로 된 그 폼페이오라든지 또 뭐 안보 보좌관 존 볼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보면은 방향이 글로 향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글로 향해 방향은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과 완전 다른 방향이에요. 근데 지금 동맹이라고 어쩌고저쩌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한심한 얘기죠.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 진영, 자유 진영에서는 더욱더 트럼프 행정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이 정부가 국민을 막 몰아내는 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바라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는 더욱더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정말 쳐내야 할 이런 대상으로 자꾸만 판단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미국의 오히려 외국인 미국의 행정부에 더욱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비참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게 정말 슬픈 겁니다. 대사님 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. 우리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신뢰를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은 정부가 완전히 헌법을 무시하고 마치 공산주의가 다 된 것 같이 인민공화국인 것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국민이 그냥 정부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야 되느냐? 그거 아니잖아요. 아니죠. 당연히 그건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건 못 받는다 이거예요. 요즘 하는 거 헌법 오늘 뭐 헌법 개정하는 걸 뭘 해서
국회 보낸다고 했던데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사회를 깎으로 바꾸자는 건데 예. 이거 국민이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. 이런 아니 근데 이낙연 총리가 그게 사람입니까? 묻고 싶어요. 이낙연 총리가 사람이냐 말이죠. 아니 뭐 이낙연이 죄가 아니죠. 아니 이낙연 총리가 그 주제를 했대잖아요. 주제. 그 양심이 있었으면 그걸 보낼 수 있냐는 거죠. 아니 그러면 거기다가 뭐 5.18도 놓고 60도 놓고 뭐 온갖 그동안의 반정부 어떻게 보면 반정부 행위들입니다. 그렇죠. 예. 그 반정부 그런 시위들을 다 집어넣는데 그러면 우익 진영에서 자유 진영에서 바라볼 때 뭐 서북투명단이라든지 예 그 반공을 했던 이런 단체들에 그것 다 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서북투명단 정신도 놓고 예 반민특위 보도연맹 이 정신 다 놓고 다 놓여야지 그게 말이 맞는 거지? 그게 말이 맞는 겁니까? 그러니까 거기에 넣는 거 다 그게 이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 3대 독재 세습 정권이 좋아하는 것만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요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그렇잖아요. 기본적으로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미 지금 대한민국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아직은 우리 헌법 효력이 있어요. 그 헌법에 맞는 정부가 아니에요. 지금은 이미. 네, 그렇죠.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. 이미. 그러니까 그 지금은 마치 그 우리가 옛날에 독일에서 있었던 것 같이 불란서에서 있었던 것 같이 그런 이 히틀러 이 독재자한테 다 인권이 말살 다 하고 그래서 소위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저항을. 네. 이제는 그 국민총 저항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네,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특히 이 헌법 이건 완전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. 맞습니다. 이걸 교묘하게 조금씩 표현 용어를 바꾸고 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거 확 운동장에 기울게 만들었는데 이 헌법을 그냥 어물어물해서 한다? 이건 차라리 만세 부르고 우리가 김정은이한테 항복하는 게 낫지.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그러면 4월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 제2의 4.19를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날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문재인 보고 강화문 그 세월호 광장에 당장 나오라 국민들이 요청해야죠. 네. 뭐 국민이 요구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제는 그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하고 또 야당이 하나가 돼서 네. 이 정권 퇴진 쪽으로. 그 행동을 통일해야 돼요 이제는. 아, 그래야죠.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. 그렇죠. 물론 우리가 미국이 그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고 그래서 도저히 외교적인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두면은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거해야 되겠다. 네. 예? 그래서 그 스트라이크를 한다든지 예? 이런 게 할 수도 있지만은 네. 그 우리는 거기만 그것만 목매해서 바라고 있어서는 안 돼요. 안 됩니다. 예.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적인 역량이 이 좌파 정부 공산 정권이 되는 걸 이걸 타파하고 새롭게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을 다시 바로잡고 네. 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이 있느냐 그걸 지금 면밀히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을 합쳐서 대동단결해서 싸워 나가야죠. 네, 네. 그렇습니다. 혹시 대사님께서는 4.19에 참여하셨습니까? 내가 4.19에 주력으로 가서 그 당시엔 경무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청와대 경무대 앞에까지 최전방까지 갔었죠. 그래서 이제 습격 공격당하고 나는 뭐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던 내 친구들도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예. 그때 정의감에 불타서 그렇게 했던 그 나라
그것이 이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그걸 했는데 이제 나이 80이 돼서 이걸 또 지금 태극기 들고 또 이렇게 나가서 허전히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가. 정말 이게 이런 반역 세력하고 예. 역적 세력이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. 예, 그 정말 우리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분들께서 진짜로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뤄냈습니다. 그런데 이 생뚱맞은 이 북한의 김과 왕 공산 왕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탈취를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우리 대사님 같은 분들이 또다시 이런 정말 생고생을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, 이 박사는 네. 책임이 없어요. 이 박사 열심히 투쟁하고 지금 북한에서 나와서 이만큼 애국금도 했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나 된 게 아니죠. 여기서 멀쩡히 교육받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혜택 다 받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입을 꽉 다물고 조용히 앉아있는 거 이게 한심한 사람들이죠. 저희도 와서 공짜로 누린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이 공산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아, 그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뤄냈던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만들어 주셨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얼마나 소중한 체제인지 이걸 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그 가치가 뭐냐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체제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. 예. 젊은 사람들 중에 요즘 의식이 좀 그 뭐라고 그럴까 의식이 이제 깨는 사람들 바뀌는 사람들이 의식 예. 있는 것 같고 예. 예. 그거는 이제 빨리 이 많은 백성들 국민들이 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. 그렇죠. 예. 그렇죠. 뭐 옛날에는 꽉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좋다.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. 예. 제발 바보 같은 생각에서 깨어나서 예, 이 정권이 바라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예, 대한민국의 공산체제를 이렇게 수립함으로써 북한과 똑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발상이라는 거 우리가 명심하고 그 견결이 맞서서 싸워야 되겠죠. 그 대사님 또 이렇게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이면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의 신사들이신데 예,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늘 나오셔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 우리 대사님께 많은 응원 격려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예,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예, 그래서 이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영원하라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아이, 정말 어르신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 같아요. 저희들이 젊은 세대로서. 아니 뭐 그 명색이 외교관인데 제가 요즘은 좀 그 말이 좀 험하죠. 예. 전혀 험하지 않습니다. 그, 지극히 상식적입니다. 그 사용하는 용어도 그렇고 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.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이거는 뭐 우리 개인 생활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국가 전체 체제가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 그냥 벼랑 끝에서 그냥 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. 그렇게 뭐 점잖은 말로
고상한 말로 외교적인 말로 이렇게 하기엔 너무나 상황이 급하고 그래요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 내가 생각해도 가끔 그 네.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쓴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예, 양해를 해 주십시오. 아니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과격한 표현을 썼잖아요. 네. 예, 예, 이게 과격한 표현을 써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, 이 잔인한 시대. 예, 그렇지만 우리는 꼭 이길 것입니다. 예, 대사님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